안녕하세요. 오늘 식탁입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바로 요거 호박볶음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호박볶음도 요리가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저 오시기가 항상 그렇듯이 진짜 별거 없이도 아주 맛있는 새우 호박볶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컵라면 끓이듯이 아주 쉽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새우 호박볶음 함께 가시죠. 고고! 자, 먼저 맛있는 애호박 볶음을 만들기 위해서 애호박, 인큐베이터 호박이라고 하죠. 이런 걸 보고 이걸 준비합니다. 딱 한 개 준비하시면 돼요. 요거 근데 이거 비닐로 벗긴다고 이거 뜯고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뒤 꽁지 이렇게 먼저 그냥 비닐을 채를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칼 넣어가지고 푹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벗기면 되니까는 이거 꼭 이거 잡아 뜯고 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이 애호박을 이거를 할 때는 먼저 요 안쪽에 있는 씨를 깔끔하게 제거해 주셔야 돼요. 깔끔하게. 이 씨를 빼야지만 애호박 볶음이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나와요. 자, 제가 저번 영상 오이무침에서 말씀드렸죠? 여긴가 여기에서 오이무침을 오독오독하고 깨끗하게 만들려면은 안쪽에 있는 씨앗을 빼라. 씨가 가장 물러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씨가 불필요한 이 야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호박, 오이, 가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안쪽에 있는 씨를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빨리 물러지거든요. 자, 먼저 이 호박 절반 자른 거를 다시 이렇게 절반씩 잘라주시고요. 이 안쪽에 있는 씨를 저번에 오이무침처럼 쫙 제거해 주십니다. 안쪽을 이렇게 싹 제거해 주세요. 여기도 역시 쭉 제거해 주시고. 특이하고. 나는 씨를 꼭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씨 드셔도 돼요. 이거 그냥 살리셔도 되고 그리고 이 씨가 있는 채로 조리를 한다고 해서 뭐 죽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는데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거는 손가락 한 두세 마디 사이즈로 이렇게 한 1cm 조금 안 되게 0.5cm 굵기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칼에 이렇게 지은 학생 이렇게 칼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떡떡 들러붙어서 일로 자꾸 넘어오죠. 그래 또 쓸어가지고 그거 완전히 또 칼질이 또 돼서 딱 완전히 막 잘게 부서지고 고를 때는 칼질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칼을 이렇게 쓰는데 약간 요 정도 이렇게 사선을 눕혀서 쓰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 이쪽 손을 이렇게 넘어오지 않고 바깥쪽으로 떨어지겠죠? 무슨 모르겠네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모르겠네요. 봐도 모르겠네. 네네네. 봐도 모른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준 호박은 이렇게 볼에다가 싹 담아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를 한번 절여 주시면 좋아요. 호박도 절여? 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느 정도 밑간을 해주는 게 더 좋고 한번 절여줌으로써 여기 있는 물기들이 쫙 제거가 되죠. 삼투압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오독오독하고 물기가 생기지 않는 요런 애호박 볶음을 드실 수 있어요. 자, 꽃소금 반 스푼 이렇게 싹 뿌려주시고요. 굵은 소금은 안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예, 굵은 소금 한 스푼 정도 드시면 돼요. 그리고 설탕 내가 채워놨지 잘했지?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탕 한 스푼 그리고 꽃소금 반 스푼 넣었으면은 요걸 잘 이렇게 섞어주세요. 지들끼리 섞이게. 이것도 역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오이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이런 가지들은 금방 절여져요. 아주 금방 이렇게 몇 번 지들끼리 소금과 설탕이 잘 섞이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뒤로 싹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양파 4분의 1개 준비해 주세요. 4분의 1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저는 지금 양파를 자생 양파를 썼지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라일락 천사 누님이 요거 예전에 보내주신 거 잘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생 양파 쓰는 거고 우리 누님 형님들은 그냥 일반 하얀색 양파 쓰시면 돼요. 자생 양파 4분의 1개 한 0.5cm 사이즈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자, 요 썰어준 양파도 이렇게 그릇에 담아주시고 그 다음 색을 내줄 당근 요것도 얇게 뭐 몇 조각 필요 없어요. 저 정도면은 한 3조각 한 4조각 정도 넣을까요? 4조각 정도 최대한 얇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요거는 역시 곱게 채쳐줍니다. 곱게 채쳐준 당근도 이렇게 그릇에 싹 담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 새우 이렇게 새우 써주셔야겠죠? 칵테일 새우야? 칵테일 새우죠. 근데 건새우인 줄 알았는데 건새우를 하려고 해도 새우 상관없어요. 그 얘기도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건새우를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전에 먼저 앞서서 이 새우를 보면은 우리 그 마트에 가면은 빨간색 이런 칵테일 새우가 빨간색이 있고 이렇게 이런 반투명한 이런 색이 있죠. 그 둘 중에 하나는 익힌 새우예요. 빨간 게 익힌? 그렇죠. 사람들은 그게 무슨 홍새우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세요. 덜어. 근데 그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는 한번 데쳐낸 익힌 새우고 지금 이거는 데치지 않은 생새우인 거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호박 볶음 요리에 지금 새우를 같이 넣을 건데 요거를 그냥 이 생새우를 사가지고 그냥 넣고 볶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훈 학생? 그냥 볶으면 물 나오나?
어우 그래도 얼추 아네. 그래도 소장께 삼려면 풍을 웃는다고. 거기서 물 뚝뚝 떨어지기를. 아니 그건 아니고 이 제가 해물들은 대부분 뭐 쭈꾸미도 그렇고 오징어도 그렇고 이 새우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이 생으로 된 것들을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안에 있던 물들이 쫙 하고 나와요. 아주 흥건히 나와요. 거의 새우탕 수준으로 나옵니다.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볶음이나 이런 거 사용하실 때는 한번 살짝 데쳐서 수분을 제거하신 다음에 볶음에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으로 그냥 때려넣고 이 삶아내면은 뭐 새우의 맛이 빠져 안 돼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무슨 우리가 무슨 뭐 이 음식 만들어 먹는 거지 무슨 한약 만들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새우는 한번 데쳐서 근데 볶아주시면 되고 근데 내가 만약에 빨간 새우 이렇게 한번 데쳐낸 새우를 사왔다 그럴 때는 데칠 필요 없이 물에다가 한번 깨끗이 한번 헹궈서 물기 탈탈 털어서 함께 볶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새우를 한번 데쳐야겠죠? 그러려면 브루스타 준비해야겠죠? 자 브루스타 뾰롱 예 이렇게 브루스타 준비하셨고요. 자 이렇게 불을 싹 켜줍니다. 그리고 이 새우 삶을 때 가급적이면은 소금 약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색도 예쁘게 나오고 소금 한 3분의 1 스푼 이렇게 대충 넣어주시면 돼요. 또 어떤 분들 보면 여기다 소금을 넣는 게 이 새우에다가 이 간을 먹이기 위해서 이런 거다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런 생새우 같은 거 구입하실 때 이거 어떨 때는 이게 되게 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가급적이면은 구매하셨으면은 깨끗한 생수를 받아가지고 이 새우를 한 30분 정도 짠기가 혹시 있으면은 빠져나오게 한번 우려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아까 200g짜리예요 이거 200g짜리 한 봉 싹 넣어주세요. 싹 그리고 이렇게 살살 젓다 보면은 새우들이 옷을 벗고 이게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은 어떻겠어요? 창피하겠죠? 그럼 새우가 빨개집니다. 자 이렇게 바글바글 끓고 시작하면은 너무 오래 끓일 필요 없어요. 이렇게 부글부글 끓으면은 그냥 불 꺼주시고 체에다가 싹 걸러주세요. 싹 그리고 찬물로 한번 싹 헹궈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물기를 깔끔하게 털어서 이렇게 그릇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절여놓은 이 애호박을 이렇게 갖고 와서 이제 이것도 역시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꼭 요런 거는 우리 누님들은 손님이 좀 없잖아요. 집에 계신 우리 형님들이 물기를 이렇게 짜주시면 좋을 것 같죠. 형님들 보고 여보 꼭 짜줘 이러면 짜줄 거예요. 만약에 싫다고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시키세요. 응? 뭐라도 시켜야지. 자 이렇게 물기 떨어지죠? 또 이게 또 물기 짜라고 할 때 완전 또 으깨 버리시지 마시고 물기 이렇게 꼭 짜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뭐 물에다가 헹구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 호박은 절이는 그 비율을 정확히 맞춘 거예요. 호박 한 개에 꽃소금 2분의 1 스푼 그리고 설탕 한 스푼 넣어가지고 딱 절이면은 딱 적당하게 되는 거니까는 간이 맞게 여기에다가 뭐 이거를 또 다시 물에다가 헹구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거 자체가 이미 간이 딱 맞아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면 다 끝난 거야. 다 끝난 거. 다 끝! 애호박 볶음 끝난 거야. 자 이제 조리 시작해야겠죠? 자 그럼 여기다 후라이팬 뾰롱! 알텐바흐 앤 웍 네 알텐바흐 웍 기가 막히죠? 사이즈가 딱이네. 네네 웍 작은 사이즈예요. 요런 거 볶기에 아주 딱 좋습니다. 자 이 알텐바흐 웍은 바닥 오중 방식이어가지고 인덕션에서도 아주 강력하고 일정한 화력을 유지시켜주죠. 아주 좋아요. 예전에 제가 공동구매를 했던 건데 진짜로 좋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공동구매는 끝났다는 거. 자, 이제 못 산다는 거. 이제 못 산다는 거. 나중에 한번 계획은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여기에다가 식용유 둘러주시는데 식용유 좀 넉넉히. 볶음 요리할 땐 제가 뭐라고 했죠? 식용유 넉넉히 둘르라고 했어요. 식용유 넉넉히. 누님 형님들은 스푼으로 세 스푼 정도 넣으시고요. 저는 감으로 이렇게 세 스푼 넣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프리파라 레치라 밀폐 용기에다 담아놓은 간마늘도 한 스푼 딱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늘 향이 싹 올라오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새우도 딱 넣어줍니다. 오 예. 부시작. 새우도 이렇게 싹 넣으시고. 아니 무슨 뜻 빼야 돼? 아 앞에 잡히잖아. 아 네네네. 그리고 여기에 바로 호박 넣어줍니다. 호박. 네 이렇게 물기가 없어야 된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기 시하면은 저기 우리 지훈 학생한테 등짝 스매싱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는 항상 꼭 명심하시고요. 호박과 버섯을 먼저 이렇게 싹 볶아주세요. 맛있겠죠? 맛있어 보인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이 양파와 당근 중에 어떤 걸 먼저 넣으면 좋을까요? 다 넣어. 다 넣어야죠. 그렇죠. 뭘 먼저 넣어. 그치. 그냥 같이 다 넣는 거야. 처음에 그 저 호박이랑 이런 거 새우 할 때도 처음부터 다 때려 넣어도 돼요. 싹 볶아주시고요. 불을 세게 해주세요. 센 불에다 볶아야지 이런 거는. 자 이제 여기에 미원 3분의 1 스푼 싹 또 이거 넣는다고 또 부들거리시는 분들 분명히 나오실 텐데 많이 부들거리시고요. 자 여기에 소고기 다시다 2분의 1 스푼 다 끝이에요. 이게 다야? 이게 다예요. 끝.
그리고 싹 이렇게 맛깔나게 이렇게 볶아주세요. 저기요, 막 쳐요. 예? 친다고요. 어디서 어디? 저기 이 앞에 하나 떨어졌어. 어디 어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왜 또 거다 넣어? 아, 어? 진짜. 아, 우리가 먹을 건데 뭐 또 나?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양파라든가 당근이 익어가면은 여기다 마무리. 참기름? 그렇지. 냉장고를 연. 참기름. 참기름 마무리로 한 스푼. 그렇게 간단해? 자. 한식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별거 없다고. 왜 안 하게 되지? 아. 자꾸만 그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 누님 형님들은 제가 안타까운 게 왜 쉬운 음식을 자꾸 어렵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다 쳐. 다 쳐. 대박이다. 자, 끝. 끝났습니다. 뭐야? 더 볶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다야? 네, 다예요. 자, 젓가락 하나 주세요. 냄새, Come here. 냄새 되게 좋다. 냄새 죽죠? 애호박 볶음을 요리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요리가 뭐 별거 있나요? 음식도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새우 하나, 호박 하나 이렇게 해서 맛을 보면 말해 뭐해? 응? 집어 던지지 말고 말해 뭐해? 기가 막힙니다. 집어 던지지 말고 나도 줘! 응? 나도 줘! 진짜 맛있거든. 나 포크포크 자, 나도 주시오. 나 근데 새우 음식이 별게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어? 음식을 뭘 이렇게 응용해서 새우 넣고 하면 이게 요리가 되는 거야. 맛있겠네. 애호박 볶음이 요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맛있죠? 기가 막히죠? 어때요? 죽죠? 완전 맛있어. 요리죠? 응. 애호박 볶음을 요리로 만들면 뭐야, 돼. 별거 없어요. 마무리 후추 한 꼬지만 싹.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당연히 맛있어. 이건 진짜 만들어야 돼. 내가 하는 게 맛이 없는 게 있겠어? 어? 자, 이렇게 하면은 애호박 볶음이 완성입니다. 오, 맛있겠다. 어때요? 별거 없죠? 여기 근데 색깔 너무 이쁜데? 여기에 마무리로 통깨 숄숄숄숄숄숄숄숄숄숄숄숄숄숄숄 요거는 애건 어른이건 다 좋아해요. 너무 간단해. 원래 간단해요. 원래 음식 자꾸 어렵게 하지 마셔라. 맛있네. 그 새우 얼마야 그거? 비싸? 모르겠는데요. 가격표 안 봐가지고. 자, 어떠세요? 요거 만드는 거 어렵나요? 지은 학생 지금 어려워요 이게? 아니, 간도 딱 맞아. 아무렇지도 않죠? 간이 왜 딱 맞겠어요? 원래 뭐든지 한식이 간이 맞아야지 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원래. 저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저는 쉽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 아시죠? 쉽게 된다라는 거. 쉽게 되는 거예요. 뭐 비법이에요. 뭐 이때 이거 넣으세요. 지금입니다. 뭐 아니 다 없어. 말 같지도 않은 아니, 소리고요. 비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걸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당연한 거. 그냥 항상 말씀드린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고 그 기본에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 가지를 뻗어나가면 된다. 제가 전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한식이라는 게 별게 없다. 한 다섯 개 정도의 기본 비율에서 200개까지의 반찬을 충분히 만들고도 아주 남아돈다라고 제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자, 별거 아니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할 거고. 아, 참 그리고 저희가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밴드. 그 비공개 밴드가 뭐냐면은 우리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같이 우리가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고 내가 만든 음식을 올리면서 어떤 게 문제인지 또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거기에 계신 우리 예쁜 누님들과 멋진 형님들과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도 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비공개 저희들만의 밴드예요. 당연한 거지만 잡상인들 출입 금지고요. 이상한 분들 출입 금지입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착한 분들만 밴드 신청을 받는데 저희 밴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라든가 이런 곳에 신청 글을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비공개 밴드이기 때문에 밴드에 접근할 수 있는 허용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관리자분들 통해서 신청을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먹자. 썸네일 찍어야 되거든. 아, 빨리 찍으라고. 기다려야 되거든. 먹자고. 알았다고. 나 이제 밤 돼도 먹어도 돼. 헐. 밧질 끝났지. 이제 오빠는 못했어. 헐.